필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2 곱하기 32 곱하기 3, 그리고 depth가 3인 input이 있고, 그런 다음에 5개의 필트가 있는 겁니다. 필트 크기는 뭐5 곱하기 5라고 하죠. 5 곱하기 5고 depth가 3이니까 5 곱하기 5에다가 다시 3을 곱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3, 그래서 75개의 weight가 하나의 필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75개가 들어있고, 각기 다른 이제 웨이트가 75개씩 해서 총 5개, 5, 7, 2, 3, 15, 375개의 웨이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첫 번째 필터가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어떤 뭐, 5 곱하기 5로 하나 스몰 이미지로 찍었겠죠? 그런 다음에 dot product WX에서 하나의 값을 도출한 다음에 하나의 값을 여기다 던져놓겠죠? 던져놓은 것을 지금 사각형을 두 개 겹쳐놔서 좀 그렸는데 일단 이 큰 사각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에 조그마한 이 좁은 사각형에 다섯 개의 구슬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다음에 weight product 하면은 WX 하면 하나의 값이 노죠. 그 하나의 값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또 한 칸 옮겨서 또 사진을 찍고 또 하나의 값을 옆에다 적고 또 옮겨서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28 곱하기 28의 판자가 하나 딱 만들어지죠. 그게 첫 번째 필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필드도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장소를 찍어서 하나의 값을 도출한 다음에 하나의 판자 꼭대기에다 적고 또 옆으로 조금 옮긴 다음에 찍어서 또 적고 똑같이 해서 두 번째 판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판자, 지금 큰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섯 개의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결국은 이 다섯 개의 필터가 전부 다 같은 곳을 다섯 번 보는 거잖아요. 같은 곳을 다른 관점으로 다섯 보는 거예요. 다섯 번을. 그죠? 여기 5 곱하기 5로 잘라서 귀퉁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귀퉁이에서 5 곱하기 5의 장면을 얘가 한번 보고 얘도 한번 보고 얘도 한번 보고 해서 각기 다른 판자에다가 자신이 본 것을 숫자로 하나의 숫자로 그죠? 하나의 숫자 썸에 될 거 아니, 그게 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 그죠? 하나의 썸에서 갖다 놓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액티베이션, F 펑션으로, 액티베이션으로서, 이 레루를 썼죠. 레루를 써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값을 도출하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왜 생각하느냐니까 컨볼루션의 마지막은 항상 FC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판자가 나온 것이 32 곱하기 32 곱하기 3, 그러니까 32 곱하기 32짜리 이미지가 석 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 줄로 쫙 늘으셔옵니다. 늘으셔오면 307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이게 3072 곱하기 1이 되고, 거기다가 W값을 뭐 3070 10 곱하기 3072.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3072 곱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3072. 거꾸려져야 됩니다. 맞네. 3072 곱하기 1이 맞네. 1하고. 웨이트가 10 곱하기 3071. WX니까. 그러면은 3072 두 개 날아가고 10 곱하기 1이 남죠. 그게 10 곱하기 1로 남은 겁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애드홉, 원핫 인코딩이었죠. 원활 인코딩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된, 그건 하나의 벡터가 나오면은 그 1이 인덱스가 3번에 있으면은 얘는 3번 클래스 자동차다. 네 번째에 있으면은 얘는 4번 클래스 뭐 날아다니는 새다. 혹은 닭이다. 뺑아리다.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컴블레이어, 컴블레이어, 레루, 액티베이션, 또 컴블레이어, 레루, 풀링, 풀링이 나오는데 풀링은 뭐냐면은 그냥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느냐면 나와 있는 게 없으려나? 여기 나와 있군요. 보시다시피 224 곱하기 224를 112 곱하기 112로 줄이는 거죠. 줄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맥스 풀링입니다. 땅 잘라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하나를 고르는 거죠. 6이죠. 6을 골라서 놓고 그 다음 한번 잘라서 제일 큰 거 8, 3, 4 이러면은 4 곱하기 4 패널이 2 곱하기 2로 줄어들게 되죠. 이것을 풀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풀링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고 또 컨볼루션, 컨볼루션은 오래 살펴봤던 그거였고 레루는 액티베이션,
컨볼루션과 레루를 합쳐서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셀바디라고 되어 있는 이 뉴런이 역할이 지금 하나를 합쳐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풀리 커넥티드 FC에다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얘가 카다, 터럭이다, 에어플레인이다, 시비다, 홀스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작동하는 원리이고 충분히 삽입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코딩을 통해서 그 결과도 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